to get up.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어쩌면 평생 마주칠 일조차 없었을지 모를 24명의 소녀들이 꿈이라는 이름으로 운명처럼 모였습니다. 특별했던 만큼 응원과 지지보다는 걱정의 시선이 더 많았지만 그것마저 원동력 삼아 무한 성장하고 있는 대세 그룹 트리플S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하이 트리플S, 안녕하세요, 트리플S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각자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플S 윤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리플S S3 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리플S 박쌤 박소연입니다. 자,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박소연 씨를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예, 아, 영상 너무 많이 봤고 제가 또 춤에 너무 반해가지고 한 30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박소연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처음에 맞아요. 예, 박소연으로 데뷔할 때 혹시 저의 존재를 알고 계셨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아, 알고 있었어요? 네. 아, 그래서 아, 이름이 아, 똑같다는 거 알고 계셨군요. 네. 본인 거 영상 검색할 때 제 영상 뜨지 않아요? 맞아요. 선배님 그 영상이랑 사진들 많이 떠서.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못 만났지만 서로 예, 예전부터 볼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 혹시 어떤 소 어떤 현 쓰세요?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 선배님이랑 같은 밝을 소. 자, 그래요. 예, 네. 현자는요? 옥돌현자. 아, 옥돌현. 저는 밝을 현을 쓰거든요. 예. 어, 근데 사실 밝을 현을 쓰는 분은 거의 없어요. 예, 대부분 예, 어, 트리플S의 박소연 씨 같이 그죠? 대부분 그렇게 맞아요. 씁니다. 그래서 꼭 만나고 싶었고 트리플S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이제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이 내적 친밀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저께 방송을 보는데 음악 방송 1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서연 씨, 네. 서연 씨 영상 몇 번 봤어요? 어떻게 세상에. 아니, 야, 한 수상 소감 한 혼자서 한 1분 2분 쓴 것 같은데, 그죠? 네, 우느라 네. 너무 울어가지고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네. 저도 한 저 한 10번 본 것 같은데 제가 예 그 수상 소감을 그리고 그리고 몇 번 한지 알아요? 그리고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일어나자마자 예. 그 그리고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예. 거울을 봤는데 제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어, 울어서. 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지금 붓기가 빠져서. 예. 네, 다행입니다. 아, 다행입니다. 아니 이제 너무 정신 없었으니까 그 뭐 격양된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됐는데 영상 본인이 보니까 어땠어요? 어, 근데 제가 그거 끝나고도 실제로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쵸, 찾아보면서. 맞아. 근데 볼 때 또 눈물 나요. 네, 사실 예.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는데 이 현실이 뭔가 되게 꿈처럼 느껴지고 어. 그래서 다시 또 핸드폰으로 찾아봤어요, 예. 영상을. 근데 그 아침에도 눈물이 또락 나르는 거예요. 그래, 근데 눈물 닦으면서. 맞아. 근데 나중에 한 10년쯤 돼서도 또 첫 1위 할 때 그 수상 소감을 보면 어. 눈물이 난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본인이 시간을 다 써가지고 여기 서연 씨하고 지우 씨는 지금 못한 말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어, 책임지세요 지금. 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어. 카메라 보시고 어제 내가 현장에 있었다면 했었을 말들을 해주세요. 예, 이 얘기 좀 전하고 싶다. 감사한 분들 뭐 있을 오, 거고. 예. 어, 이미 웨이브 분들이나 저희 함께한 트리플S한테도 네. 감사하단 말 많이 했지만 그쵸. 저희 이제 뒤에서 저희 안보에게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저희 안무 선생님도 그렇고 보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도 그렇고 네. 특히 저희 부모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아, 예.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 안무 선생님은 머리 터졌을 거야. 왜냐면 10명이 넘어가면 일단 동선 짜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24명이 웬 말이에요. 이거 아, 어떻게 하냐고 이 안무
진짜 안무 짜실 때부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동선 정리하기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우 씨는 예, 무슨 말 하고 싶었어요?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메시지를 남기려고 했는데 예. 이게 내가 꿈을 꾼 건데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버리면 어떡하지? 약간 이 생각을 할 만큼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네, 안 와닿고 믿기지가 예. 않아가지고 예. 저희가 1위 했을 때 앞에서 저희 응원봉 흔들면서 엄청 울어주셨거든요. 예. 저희랑 같이 너무 기뻐해 주셔서 예.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진짜 저희 첫 유닛 AAA 때부터 저희 안무해주신 효재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손으로 지금 하트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샵만 5시간 반을 다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오늘 스케줄이 있으면 그 전날부터 샵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날부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항상 저희 함께해 주시는 매니저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부모님들도 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서현 씨가 우리 트리플 S의 멤버가 되어줘서 고마워라는 정말 감동적인 멘트를 했었는데 팬과의 만남도 똑같거든요. 예, 웨이브가 돼줘서 정말 고마워라는 네. 이야기로 예,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즐겨봅시다. 네, 예. 좋아요. 왜냐면 이제 어제는 경황이 좀 없었잖아요. 예. 숙소 들어가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약간 뭔가 숙소 들어가면서 다들 이게 현실인가? 맞아, 이런 느낌이었던 맞아. 것 같아요. 얼떨떨. 네, 다들 뭔가 다들 의외로 침착했어요. 예. 네. 오히려. 네. 예, 그래. 너무 생각지 않은 그런 일이 다가오면 그런다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예. 아, 그게 맞아. 복권 뽑은 느낌이었나? 약간, 야, 그 너무 실감이 안 나는. 네. 맞아요. 소연 씨는 작사, 작곡, 편곡도 가능한 친구니까 이때 이 느낌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가사에 한번, 가사나 멜로디 한번 녹여주세요. 이거 어떻게 좋아요. 경험하겠어요?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꼭 한번 곡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좋아요. 파이팅. 네. 오늘은 세 분이 주인공이고 트리플 S가 주인공이라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다인조 그룹. 추억의 다인조 그룹, 요즘 다인조 그룹. 우주소녀 생각나고요. 그죠? 맞아요. 예전에 우주소녀도 정말 막 대단했거든요. 맞아요. 예, 뭐 여러 팀들 막 세븐틴도 생각나고 여러 팀들 트레저도 생각나고 하는데 요즘의 팀과 또 예전의 추억의 다인조 팀은 누가 있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음악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추억의 다인조 그룹부터 시작할게요. 빨주노 두판 안보 일곱 색깔의 매력을 가진 걸그룹 레인보우가 추억의 다인조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레인보우 A가 흐르고 있습니다. 서현 씨가 안무 정확히 기억하네요. A 이런 포인트 안무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혹시 포인트 안무로 좀 밀고 싶은 손동작이나 이거 따라하실 분들한테 포인트 레슨 좀 부탁드려요. 네, 우리 서현 씨가 예. 네, 저희가 쿵 하고 쿵. 이런 그렇죠. 손 동작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서 예. 총 모양이거든요. 아, 총 모양. 손목에 스냅을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따라하기도 쉽고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난난난난 여러분 예. 또 챌린지 도전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네, 여러분 챌린지 많이 많이 또 도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7위 공개합니다. 24명 이름 외우기 힘들어도 괜찮아요. 다시 해보자. 담임 선생님의 마음으로 한 명 한 명 출석 불러가며 입덕해보세요. 안 하면 손해, 후회, 바보. 예쁜 애 옆에 귀여운 애 옆에 멋진 애 옆에 대단한 애. 24명 다 보고 나면 행복으로 마음이 꽉 차는 트리플 S가 요즘 다인조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 축하. 네, 트리플 S 걸스 네버 다이가 바로 이 곡입니다. 노래와 음악 임팩트 있어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공개 6일 만에 음악방송 1위를 기록한 엄청난 노래입니다. 멤버들은 처음에 이 곡 딱 들었을 때 느낌 어땠어요? 저희는 그 후보들 노래 후보들이 있었는데 예. 그 중에서도
이 노래가 아 이걸로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모두가 거의 만장일치였던 것 같아요. 이게 느낌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 곡이 진짜 월등히 예, 맞아요. 좋습니다. 24명이 함께 처음 모인 날이 어땠는지 너무 궁금해. 그 전에도 뭐 모이긴 했잖아요. 뭐 열몇 명씩 모이고 했는데 처음에 딱 24명 그 어디 연습실이었겠죠? 녹음실이었나? 촬영을 했어요. 저희가 예. 만나는 딱 24명이 네. 되는 날을 딱 저희 서연 언니 S1 네. 서연 언니가 공개됐던 그 장소에서 네. 처음으로 다 같이 24명이 모였는데 아 그럼 그게 첫 번 만남이었어요? 아, 네. 연습실이 아니라 네. 아, 네네 어땠어요? 네 이미 20명이 있었어서 와 많다 였는데 더 많아졌네 더 많다 그치 너무 많다 네. 예, 뭐 안무 연습할 때 좀 더 힘들었던 점 있어요? 24명 처음 해보는 거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 맞추나 이럴 때 조금 어렵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보통 6명 8명 맞추기도 힘든데 24명이 각도를 딱딱 맞춰야 되는 거죠? 맞아. 아 그게 제일 힘들었군요.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에서 제일 좀 힘들었던 거 뭐 있었어요? 아 저희가 모두 네. 네. 탄식이 나올 정도로 네. 진짜 힘들었던 씬이 있는데 네. 그 24명이 네. 그 모래바닥 위에서 저희가 아. 현대무용을 추는 씬이 아, 있어요. 알아요. 예. 아, 감사합니다. 알아주셔서. 아. 근데 제가 저희가 그 모래 위에서 맨발로 쳤는데 네. 진짜 발에 진짜 살도 까지고 피도 아. 나면서까지 정말 열심히 쳤던 구간입니다. 아니 그게 처음에는 모래인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아. 그게 자세히 나중에 다시 보니까 그게 모래여가지고 맞아요. 아니 그럴 때는 어떻게 뭐 양말 같은 걸로 신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떡해. 아. 그래도 진짜 열심히 춘 만큼 진짜 예쁘고 예.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저희 다 만족하고 있어요. 왜냐면 24명의 안무가 이제까지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 보는 그림이었고 처음 보는 파워였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떤 동선이 가든 뭐 위에서 찍은 이런 항공샷들이 24명이 같이 하니까 그 너무 좀 신비로운 예,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아니 그 땅을 파고 그렇죠 그 언 땅 같았는데 느낌에는 왠지 그 봄날의 흙이 아니라 약간 언 땅 느낌이었는데 그 그때는 어땠어요? 그걸 깊이 파고 다 파묘신 네 파묘신이었죠 느낌이 아~ 거의 네 맞아요 그때 한참 팠던데 땅을 맞아요 예. 제가 이렇게 다 들어가서 약간 머리 어깨 정도만 나올 정도로 네. 깊이 파주셨는데 네네네 그때 주변을 완전 다 이렇게 정말 무덤 씬처럼 예. 꾸며주셔서 되게 몰입이 됐던 것 같아요. 약간 좀 으스스하긴 했어요. 예,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총 10곡이 수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 이 수록곡이 뭐 다 좋지만 여기 특별히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곡은 앞서서도 우리 박소연 씨 얘기를 했지만 작사 작곡 편곡에 쓴 곡이 있습니다. 예, 곡 소개 좀 부탁드려요. 예, 오늘 또 여기 나오셨는데 네. 예. 네, 이번에 화이트 소울 스니커즈라는 곡을 작곡하게 되었는데요. 네. 사실 저번 러블루션 때는 블랙 소울 드레스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그 곡에 이어서 네, 나오는 음악이고요. 사실 제가 처음으로 참여했던 곡이 크리스탈라이즈의 데자부라는 곡인데 네, 네. 그때는 소녀가 꾸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네. 지금은 소녀가 꿈을 향해 달려가는 현실에 대한 얘기를 담은 곡입니다. 이 곡이거든요.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소연 씨한테 아마 저작권료가 들어갈 거예요. 부럽다. 부럽죠. 부럽다. 부럽죠. 이제 또 타이틀곡과는 좀 다른 소연 씨가 또 이런 느낌의 곡을 또 굉장히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런 느낌. 멤버들은 이 곡 들었을 때 뭐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아이즈가 딱 예. 저랑 지우 유닛이었는데 예. 맞아요. 그때도 데자부라는 곡 받았을 때 아, 이 예. 신비롭고 오묘한 감정을 잘 표현하는 곡을 잘 쓰는 언니구나. 예. 근데 이번 곡 또한 소연 언니처럼 진짜 소연 언니 같더라고요. 그쵸. 예. 듣자마자 아 이거 소연 언니 이거? 아, 예, 맞아요. 어땠어요 지우 씨는 곡 듣고 녹음하고 할 때? 예. 저도 똑같이 크리스탈 아이즈였을 때 저는 수록곡 중에 뭐가 제일 좋아하면 무조건 데자부부터 얘기할 네. 정도로 진짜 좋아하던 노래였는데 네. 그 소연 언니만의 특유의 소연 언니가 낼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네. 너무 멋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런 음악도 하면서 춤출 때는 또 다른 느낌이라고 네. 네. 여러 가지 컬러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독보적이니까 계속해서 이런 음악을 소연 씨가 써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트리플스도 부르고 다른 팀들도 부를 수 있도록 정말 이 장르의 장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 정말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White Soul Sneakers라는 곡입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단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남자가 사랑할 때 꼭 항상 그 마음을
실력파 7소년들이 뭉쳐 K-POP 칼군무의 역사를 만들어낸 인피니트가 추억의 다인조 그룹 6위를 차지했습니다. 박선 씨가 정확하게 안무를 이제 숙지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떠오르죠. 네. 아, 예, 멋진 곡입니다. 인피니트였고요.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널 보고 있어 음악이 baby 너를 위한 melody melody yeah 네가 뮤지니까 잘 들어봐 play it 사실 말이지 전 세계에서 인기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는 YG의 보석함 트레저가 요즘 다인조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최저 다라디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현석 지훈 씨가 웹예능 라키도를 하면서 수준급 라면 레시피를 마스터했는데요. 우리 서윤 씨는 계란찜 요리사? 아. 예, 그거 맞아요? 네, 맞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처음 이제 트리플S 합류하고 나서 네. 멤버를 처음 맞이했을 네. 때 해준 요리가 계란찜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멤버가 들어올 때 예. 계란찜을 계속. 하는 계속 그런. 네. 의미를 가진 음식이었는데 예. 사실 요즘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이 못해줬는데 근데 많이 드셔보셨어요 두 분? 아 지우씨 저는 먹어봤습니다. 어땠어요 먹었을 때? 되게 예. 보들보들 앞으로 근데 시간 날 때 많이 드세요. 레시피 전수해주세요. 왜냐면 계란이 몸에 좋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춤추고 할 때 계란이 꼭 필요해서 이제 추천해드립니다. 계란찜 많이 드셔요. 네. 자, 트레저가 지금 예, 마닐라를 시작으로 예, 아시아 투어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트리플S도 했잖아요. 첫 단독 콘서트. 지금 생각하면 가장 좋았던 기억이 어떤 기억이 있는지. 너무 많아서. 예. 저희가 예. 첫 콘서트를 저희가 첫 이제 10명 완전체 데뷔를 했던 쇼케이스 장소에서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쇼케이스 장소에서 저희가 10명으로 무대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16명에서 예. 저희가 첫 단독 콘서트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감회도 또 새롭고 약간 그만큼 또 많아진 팬분들을 보면서 그 추억에 잠기면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지금 그냥 너무 행복한 기억뿐이었던 것 같아요. 서윤 씨 뭐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일단 팬분들이 앞에서 저희를 바라봐주면서 예. 막 행복하게 웃고 울고 하시니까 예. 사실 제가 그날 울었거든요. 예. 그날 일기도 쓰고 다 적혀있구나. 나중에 좋은 곡으로 보답해 주셔야 돼요. 예, 약속입니다. 우리 지우씨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저도 뭔가 저희의 첫 데뷔 쇼케이스 했던 곳에서 단독 콘서트를 해서 기분이 좀 묘한 게 있었는데 네. 저는 제가 딱 데뷔했을 때 이제 다 같이 포토타임 가질까요? 하고 딱 이제 뒤를 돌아봤는데 네. 팬분들께서 저희 슬로건을 들고 데뷔 축하의 슬로건을 들고 계셔주셨어요. 네. 제가 눈물을 잘 앞에서 안 보였었는데 네. 그때는 저도 울컥할 만큼 네. 울컥할 만큼 뭔가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순간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야기한 순간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좀 묘사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뒤를 돌았는데 슬로건을 들고 팬들이 있고 너무 정말 극적인 장면이라 아마 평생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다인조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아가새밖에 모르는 찐 팬사랑 그룹 행운을 가진 7소년 갓세븐이 추억의 다인조 그룹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갓세븐 하드캐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팀에서 이걸 하드캐리하고 있다. 한 분씩 얘기해주세요. 나는 이거다. 저는 귀여움이요. 귀여움 하드캐리하고 있다. 너무 훅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당황했어요. 인정. 네,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우씨 뭘 하드캐리하고 있습니까? 저 목청이요. 목청! 네. 목청을 하드캐리하고 있다. 네. 자신 있어요? 네, 아무래도 24명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한 명이 얘기하면 그 전달되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입시를 했어가지고 네. 그 연극 발성을 사용해서 아. 이제 멤버들한테 한 번에 딱 공지할 때 제 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이게 트와이스의 지효 씨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효 씨 목청이 점점 더 커지고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 아. 인정. 목청을 하드캐리 합니다. 우리 박선희 씨 뭘 하드캐리 하고 있나요? 저 어쩌다 보니까 네. 이제 남친 역할을 지금 아~ 하고 있는데요. 진짜 남심녀심 아니 좀 심스틸러야. 아~ 예. 네, 이번 활동에서 특히 약간 멋있는 예. 역할을 많이 하면서 네. 조금 더 그런 모먼트가 많았지 예. 않나. 아, 나 그래서 숙주 댄스 그 영상 봤거든요. 아, 너무 반했잖아요. 박수요. 네, 너무 멋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드 캐리를 세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5위 공개할게요. So sweet like nectar. Give it to me, give it to me like that, that. So sweet like nectar. Cause I want it, cause nobody wants us. So good. 너를 향해 달려나. I just can't deny you. 눈부신 you among me. 청춘을 노래하는 11인조 K-POP 대표 그룹 더보이즈가 요즘 다인조 그룹 5위를 차지했어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트리플S의 윤서현, 이지우, 박소현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너튜브 검색창에 트리플S 러브게임 혹은 트리플S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추억의 다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혹시나 별명은 이유로 샴푸의 감정이입하게 만든 띵곡의 주인공 애프터스쿨이 추억의 다인조 그룹 4위 차지했어요. 애프터스쿨입니다. 이 샴푸 노래 좋죠. 예, 이제 박선희 씨가 지금 막 너무 좋아한다면서 예, 추억의 명곡입니다. 아니 세 분 다 헤어가 길고 우리 이제 걸그룹들이 헤어가 좀 긴 게 아니에요. 엄청 긴데 내 머릿결을 좀 엉키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는 비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고 가세요. 저는 매일 헤어팩을 합니다. 아, 매일 해요? 일주일에 매일. 보통 한 두 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매일? 거의 자주 하는 것 예. 같아요. 예. 자주 쓸 수 있는 제품을 찾아서 네. 되게 머리에 잘 맞는 제품이 또 있더라고요. 있죠, 맞아요. 그런 걸 꼭 잘 찾아서 예. 자신에게 맞는 거 찾아서 자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워할 때 항상 트리트먼트를 쓰고 네, 이제 좀 놔뒀다가 헹군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아,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네, 하고 있습니다. 지우 씨는 어떤 방법, 소연 씨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저는 머리를 브러쉬로 자주 빗고 아. 그다음에 이제 침구류를 자주 세탁해서 아 침구류를 자주 세탁해요. 아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자고 일어날 때 네. 이제 머리에 많이 닿고 피부에 많이 닿으니까 아 그러니까 베개나 이런 침구류를 네. 청결하게 해준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엉기지 않게 자주 빗어주는 건 중요합니다. 예. 지우 씨는 없어요 방법?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언니들 사이에서 예. 딱히 하고 있는 게 없는데요. 아, 하고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뭐 머릿결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건 어려서 그런가? 그런 걸 수도 있고. 나이가 다 머리를 네. 그냥 잘 빗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잘 빗고 있습니다. 예, 지우 씨는 이제 아직까지는 예, 관리를 뭐 딱히 모를 또 나이기도 하죠. 예. 이제 나이 들어봐요. 예, 나이 들어보면 예, 우리들의 말을 이해할 날이 올 거예요. 예. 자,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4위 만나볼게요. 뭐든지 이뤄줄 것만 같은 든든한 내 편 최애소녀들 우주소녀가 요즘 다인조 그룹 4위에 차지했습니다. 우주소녀가 드디어 나왔네요. 네, 이루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팀을 하면서 혹은 개인으로 혹은 뭐 앨범 관련 원하는 거 이루고 싶은 거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거 얘기해주세요.
이미 이룬 것 같은데. 어, 그래 이뤘어 이뤘어. 우리 서윤 씨는 이뤘고 멋진 네. 수상선언까지 했습니다. 이뤘어요. 꿈을 이뤘어요. 네. 대부분이 1위와 1위 공약을 이야기하는데 이미 이뤘습니다. 네. 이 팀은 지우 씨 올해 이루고 싶은 거 소소한 거 얘기하세요. 예. 저요? 예. 저도 근데 사실 언제나 음악방송 1위를 얘기했었는데 네. 네. 어제 이뤘기 맞아. 때문에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이루고 싶은 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왜냐면 지금 여러분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감동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거든요. 예, 소연 씨는. 아, 저는 올해는 아니고 예. 이제 트리플 S로서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예.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아, 있도록 네. 조금 더 큰 곳에서 이런 네. 연설을 해보는 게 아, 꿈입니다. 네네. 아, 정말 더 큰 꿈을 이미 꿨어요. 박소연 씨는 아,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주시고 이제 또 유닛 활동도 계속해서 하니까 앞으로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안에 다시 또 앨범이 나와서 만날 수 있기를 얘는 저는 소망하겠습니다. 예, 앨범으로 빨리 또 컴백해주세요. 네. 네. 자 그리고 아 우주소녀 여름 씨가 이제 퀸덤 퍼즐을 통해서 엘저브로 데뷔도 했습니다. 네. 또 퀸덤 퍼즐 하면은 또 할 얘기 많잖아요. 퀸덤 퍼즐. 예. 할 얘기 많죠. 어 로켓펀치 연희 씨랑은 연락 계속해요? 네 연락을 하다가 네. 요즘 딱 바빠가지고 요즘 못했어요. 아 요즘에는 못했고 네. 아마 마음속으로 1위 엄청 축하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마음인데. 맞아요. 진짜 진심으로 저희한테 잘해주시던 언니라서 그쵸. 저희도 진짜 도움 많이 받았고 네. 그 진짜 따뜻함을 느꼈어요. 카메라 보고 영상 하나 남겨주세요. 나중에 좋아할 것 같아요. 연희 씨. 연희 언니 보고 있어. 언니가 그렇게 이뻐해주고 잘 챙겨주는 동생들이 어제 음악방 방송 1위까지 했는데 진짜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진짜 보고 싶어! 사랑해! 네. 퀸점은 너무 힘들었죠. 사실 아, 그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 제일 좋았던 거 그 힘든 나중에 좋았던 제일, 순간 좀 얘기해 주세요. 제일 좋았던 건 아무래도 진짜인데 좋은 언니들 만날 수 있었던 그쵸? 게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참 이게 사람이 힘들 때일수록 그런 또 끈끈한 그 맞아요. 정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맞아요. 너무나 좋은 선후배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주소녀 하면은 아육대에서 엄청나게 큰 활약을 한 팀입니다. 뭐 메달이 아마 10개가 넘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니 지우 씨가 어렸을 때 하키 네. 했다고 그죠? 네. 예, 아니 근데 어렸을 때 하키 하게 된 거는 어떻게 접근을 한 거예요? 그때 친한 친구가 하키 한다고 한번 네. 놀러와 보라고 해서 놀러 갔다가 네. 제가 사실 원래 운동하는 걸 진짜 진짜 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서 네. 이거 재밌다 해서 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려서 바로 그때부터 바로 하키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막 하니까 막 재밌어요? 어렸을 때도 그걸 알겠어요? 재밌는 걸?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일주일에 몇 번만 갔는데 예. 진짜 일주일이 딱 시작되면 그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갈 정도로 너무, 정말 좋아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렇게 재미에 빠져 살다가 그럼 어떻게 아이돌로 전환하신 거예요? 제가 예. 그때 이제 전교회장 이제 막 이런 걸 준비하려고 예. 갔다가 네네. 캐스팅을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길거리 캐스팅이에요. 네, 길거리 캐스팅을 받았는데 어떤 매장 갔다가 네, 매장을 갔다가 길거리 캐스팅을 받아서 네. 이제 오, 신기하다 하다가 어쩌다 보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는 친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캐스팅을 받고 나서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키 하다가 근데 이제 아육대는 하키 장르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출전을 못하죠. 네. 근데 이제 운동 신경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네. 이번에 그 배지 전쟁 아~ 예, 그 티저가 떴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제 본방이 너무 궁금한데 티저만 떠가지고 세 분이 오셨으니까 어차피 네. 이제 방송이 나갈 때는 이제 영상이 또 공개됐을 수도 있으니까 관전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좀 봐달라. 관전 포인트 약간 스포도 좀 여태까지 K-POP 걸그룹 선배님들 중에서 보실 수 없었던 장면 정말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 그건 왜 인원이 다인원이라 그래요? 다인원도 그렇고 아. 저희 멤버들 성격이 제대로 보이는 네. 아 진짜 승부욕이 네. 왜냐면 그야말로 전쟁이니까 네, 진짜 제목처럼 네. 예 혹시 소연 씨 뭐 관전 포인트 있어요? 약간 살짝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범위에서 벗어난 아니 근데 인간의 범위에서 벗어난 거는 조금 편집을 해주셨겠죠. 그랬겠지. 저희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예. 네. 기어다녔어요. 아이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힘들었길래. 지우 씨는 혹시 뭐 스포해 주고 싶은 거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찍었던 배치 전쟁이 시즌 2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전에 있었죠. 맞아요. 그거보다 어때요? 그것보다 스케일이 더 커졌고 역대급 스케일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 정말 저희 24명이 빠짐없이 정말 승부욕이 다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약간 보시는 입장에서는 진짜 정말 재밌게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앞에 공개된 것도 예 대단했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 인원이 더 많아지고 예 네, 했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기대 배치 전쟁 만감부.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다인조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중독적인 매력을 가진 아홉 소년들 제국의 아이들이 추억의 다인조 그룹 3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국의 아이들 후유증 흐르고 있습니다. 예, 제국의 아이들이 황강희 씨는 내고왕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뭐 내고 설득을 정말 너무 잘해요. 탁월한 또 예, 친구입니다. 트리플 S에서는 예, 이 팀들 이제 많은데 설득을 잘하는 멤버 한 분만 꼽으라면 누구 있을까요? 아, 저희 저요? 서현 씨. 약간 저는 예. 좀 논리적으로 설득을 잘하는 것 같고 예. 그 저희 이제 멤버가 많잖아요. 예. 이 멤버 안에서 예. 영업을 잘하는 멤버가 있어요. 영업 누굽니까? 영업 잘하는. 저희 두 번째 멤버인 예. 정혜린 양이라고 네네네. 좀 막내 라인이 속하긴 예. 하는데 그 친구가 아는 물건도 진짜 많고 아는 음식도 진짜 많고 네. 그러니까 저희 안에서 유행템을 다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영어방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 친구는 맞아요. 설득과 영업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예 그렇죠. 그러면 남의 말에 귀 제일 좀 팔랑거리는 예 팔랑귀 누구예요? 아 지우 씨 좀 팔랑귀예요? 네, 아 그러면 맞아. 언니들 얘기에 금방 솔깃 은근 줏대가 없어요. 아니 아까도 학회 할 때 친구가 놀러와 보라고 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바로 그냥 거기 그냥 느낌. 신청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느낌. 요즘에도 뭔가 약간 정말 사소하게 뭐 음식 이거 먹자 저거 먹자 할 때부터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약간 이러고. 아 근데 그거 좀 궁금하긴 해요. 24명의 식사를 이제 매니저님이 체크할 때는 통일해요? 아니면 어떻게 정해요? 저희는 통일을 따로 하지 않고 거의 이제 개인 사비로 시켜 먹거나 네. 아니면 여기서 시켜주셔도 네. 이제 그때 각자 먹고 싶은 거를 모아서 시키면 그럼 각자 먹고 싶은 거를 그러면 어제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실 어제 방송 하지만 그저께 샵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 하루가 중요하잖아요. 1위 한 날이니까. 그러면 아침 뭐 먹을 사람 먹고 안 먹을 사람 안 먹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동시에 24개 도시락이 오는 건 아니네요. 네. 예, 8개가 오고 또 뒤에 10개가 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오는 거예요. 맞아요. 각자 먹고 싶은 거로. 맞아요. 그럼 뭐 또 특별한 건 없어요? 뭐 힘들다든지 메뉴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어요? 특별한 거 저희 최근에 이제 계속 그렇게 밤에 새벽에 샵을 갔잖아요. 예. 샵을 가서 뭐 각자 시키고 싶은 거 시키잖아요. 그럼 어떤 멤버가 얘기하더라고요. 예. 배달 기사님 요즘 자주 보는 것 같아 하면서 이제 봤던 배달 기사님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에 하니까. 네, 맞아요. 네네네. 그런 또 썰이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분도 또 그럴 거야. 한 5개 배달 시켰는데 다시 또 한 20분 있다가 또 3개를 배달해야 되고 뭐 그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샵으로 일단 예 다 가져다 주시고 또 방송국 와서는 그때 배고픈 사람은 또 그때 또 다른 걸 시켜 먹고. 사실 뭐 저희보다는 매니저님들이 네. 고생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규칙이 없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보통은 다 거의 통일을 하거든요. 아니면 두 개 중에 하나로 하든지. 맞아요.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진짜로 매니저님들 저희 취향을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각자 좋아하는 취향 하나씩 얘기해 줘요. 그럼 뭐 나는 뭐 샐러드다. 나는 뭐 김치볶음밥이다. 뭐 저는 오늘 초밥을 먹었습니다. 저도 초밥 너무 좋아요. 초밥 진짜 좋아요. 초밥, 초밥 한 몇 개까지? 한 12개짜리 시켜요? 한 10개? 12개 먹고도 더 먹을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요? 저 한 6개 먹는데. 소시지.
10개, 13개 이상 먹을 수 있다. 네. 예, 그렇군요. 저도 금방 먹으니까. 맞아요. 먹기에 좋아요, 작아가지고. 지우 씨는 추천 음식? 저는 요즘에 오늘도 그렇고 과일 망고 아이스크림을 먹다 왔어요. 망고 아이스크림? 망고 아이스크림이랑 이제 과일을 시켰는데 망고 아이스크림만 먹고 왔어요. 아, 야, 야, 아이스크림으로 또 사실은 식사라고 할 수 없지만 그것도 또 산뜻하니까. 예. 맛있겠다. 맛있죠. 소연 씨는? 저 요즘 약간 감에 빠져가지고 감? 네, 네. 감도 많이 먹고 감? 가을, 감은 아니 요즘에 딸기는 많이 먹는데 그 감은 보통 지금이 아니라 뭐, 가을에 가을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군데밖에 없어요. 네. 그 거기서만 시킬 수 그러면 있어요. 그러면 그 생물 감 지금 네. 딴 것 같은 감이요? 얼린 감 아니고? 네네 그냥 생감 단감. 오. 그래서 그냥 그건 그냥 과일처럼 먹는 거예요? 네 이제 과일 가게에서 시키면은 네. 딱 한 군데에서만 시킬 수 있어서 네. 손질되어 있는 거 먹고 오, 이거 내가 먹어봐야 되겠는데? 오, 아니 과일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게 또 감이 손질돼서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혹합니다. 추천이에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3위 공개할게요. 100만 개의 그룹 중에 최고 100만 개의 그룹 중에 최고 최고 중에 최고 9인조 K-POP 대표 그룹 트와이스가 요즘 다인조 그룹 3위를 차지했습니다. 트와이스 치얼업 부르고 있습니다. 뭐 너무 유명한 안무라서 예 굉장히 큰 사랑받았던 곡입니다. 소연씨가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했다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처음 듣는 우리 청취자들도 많이 계실 거라서 어디에 내가 나온다 어필 부탁드립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안 본 분이 없을 만큼 예, 너무 많이 봐서 예. 정말 너무 조그맣게 네. 나와가지고 이제 뒤에 응원을 하는 그 역할들이 있어요. 예. 그때 이제 다니던 댄스학원에서 예. 다 같이 갔어가지고 네. 뒤에서 열심히 응원을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어땠어요 느낌이? 트와이스도 그때는 이제 또 약간 신인 느낌이었는데 때 선배님들께서 저희 뒤에 사람이 많은데 네. 계속 한 명 한 명 인사해 주시고 막 밥 드셨냐고 여쭤봐 주시면서 네. 영상 이렇게 촬영하셔가지고 너무 감동. 그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도 네. 그게 감동이었어요. 그 뮤직비디오 촬영했을 때 제일 지금까지 기억 남는 건 어떤 게 기억 남아요? 그냥 나연 선배님께서 계속 네. 웃어주시고 계속 말 걸어주시고 이래가지고 진짜 너무 감동.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게밖에 없던 것 같아요. 그게밖에 없어요. 아 진짜 그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와이스의 치열한 뮤직비디오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트리플S의 박소연씨가 이렇게 또 출연을 하니까 여러분 재미로 또 이렇게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와이스는 좀 독특한 생일 문화가 있습니다. 그 생일 맞으면 그 친구한테 뽀뽀해주는 혹시 트리플S에도 특별한 문화 있어요? 우리는 뭐 이건 이렇게 한다 뭐 저희 인원이 많다 보니까 네. 24명 단체 톡방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누가 이제 1번으로 생일 축하를 해주냐 네. 약간 알게 모르게 약간 경쟁이 있어요. 그렇겠네. 모두가 예. 승부욕이 강하다 보니까 이제 11시 59분에 알람을 네. 맞춰서 대단하다 네, 진짜. 12시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누구는 생일 축하해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먼저 했다. 그게 한 2, 3초 차이로 그렇죠. 네. 땡 하자마자 바로 네. 승부욕이 참 대단한 팀입니다. 아 혹시 그리고 뭐 규칙 같은 거 있어요? 냉장고는 뭐 이렇게 뭐 속옷 정리 이렇게 옷은 뭐 이렇게 이런 규칙 있어요 숙소에? 24명이다 보니까 규칙? 네. 약간 그런 알게 모르게 다 정리정돈 같은 거는 자기 알아서 하기. 네.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공용 공간 깨끗하게 쓰기. 그냥 뭐 기본적인 거고 네. 따로 규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원하는 거 없어요? 다른 멤버들한테 아 이건 좀 이렇게 해줘. 예를 들면 뭐 화장실 쓰고 너 샴푸하고 나면 요건 해줘. 뭐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거 없어요? 멤버들한테? 사실 저희가 조금 냉장고 네. 공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안 먹는 건 바로바로 치워줘야 이제 그렇죠. 네. 맞아 이름 쓰고 넣기 있어요. 네. 냉장고에 자기 음식 이름 네. 쓰고 넣기. 그래 왜냐면 그게 같은 제품일 수도 있고 또 어쩔 때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러면 모든 음료에는 다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그렇죠. 계란 같은 건 어떻게 해요? 계란 한 20개 들어있으면
보니까 그 통에 이름 써놓던 친구도 있고. 네, 그런 통에. 네. 아, 그걸 또 특이하네요. 예, 여러분 뭐 이런 이름을 써놓는 예, 특별한 문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추억의 다인조 그룹 2위 공개할게요. 9명의 소녀들이 모여 K-POP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수많은 소년들의 롤모델, 소녀시대가 추억의 다인조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소녀시대 2위고요.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2위 공개합니다. 우리 라이벌은 우리다. 컴백과 동시에 자체 신기록을 경신 중인 K-POP 대표 그룹 세븐틴이 요즘 다인조 그룹 2위를 차지했어요. 세븐틴 마에스트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나영석 PD와 나나 투어를 진행했잖아요. 우리 트리플S도 저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나중에 투어 갈 수 있다면 어느 나라 원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지 전쟁처럼 전쟁 아니고 그냥 여행, 예, 멤버들끼리 여행, 여행. 나나 투어 같은, 예. 어디 가고 싶어요? 전 스위스요. 이유는요? 대자연을 경험해보고 싶어요. 네, 스위스 최고. 자연 최고죠. 우리 지우씨 어디 원해요? 저 하와이요. 하와이 좋다. 이유는요? 제가 딱 그 마지막으로 갔던 가족여행이 하와이거든요. 그치. 너무 재밌게 놀았어서 예. 하와이에 가서 다시 힐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멤버들과 가고 싶다. 네, 네. 박서윤씨 어디 원합니까? 전 해외를 잘 몰라가지고 네. 저는 대전 가고 싶어요. 제 고향이에요. 그렇죠. 아, 대전을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리얼 버라이티 하고 싶어요? 네, 또 대전 출신 멤버가 한 명 더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빵을 잘 알아서 네. 대전에 있는 빵도 먹고. 그것도 뭐 좋은 아이디어인데 대전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추천입니다. 추천입니다. 예, 추천입니다. 나중에 이런 꿈들이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박소연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과할 일이 있으면 꼭 이 노래가 신청곡으로 옵니다. 미안할 일까지 대신 처리해주는 슈퍼 올라운더 그룹 슈퍼주니어가 추억의 다인조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슈퍼주니어 쏘리쏘리 흐르고 있습니다. 혹시 멤버들에게 고백하고 싶은 거나 뭐 미안했던 일 혹시 있어요? 쏘리쏘리 쏘리쏘리 한 일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땡큐 쏘리쏘리 아직까지 없습니다. 쏘리쏘리는 없습니다. 예. 슈퍼주니어 안무도 대형이 정말 대단한데 또 더 대단한 24명으로 구성된 트리플 S의 예, 음악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1위 공개합니다. 무한 개방, 무한 확장의 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NCT가 요즘 다인조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웅 이 곡 들으면서 세 분과는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소연 선배님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약간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지우 씨 오늘 어땠어요? 저희 1위 하고 나서 첫 스케줄인데 축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하루도 여러분 오래오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날 우리 방송까지 박소연의 러브게임까지 함께 기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소연 씨 어떻게 박소연과의 만남 어땠습니까? 뵐 수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다음에 진짜 꼭
더 나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같이 한번 꼭 봤으면 좋겠고, 예, 올해 안에 또 새로운 좋은 앨범으로 다시 만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 끝인사예요. 웨이브 따랑해요로 귀엽게 귀엽게 마무리 부탁드려요. 서현 씨 잘해주셔야 돼요. 네. 자, 둘, 셋. 웨이브 사랑해. 사랑해요. 안녕. Drip, 흘러넘쳐 guts, 잃어버린 것, 어디서도 make it poppin', keep on moving like a quan. 내 앞은 말을 피해.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